뭐 하는 것들이냐? 이럴 수가. 마마님, 상금마마의 밤참이, 밤참이. 음식 만들 재료가 있거든 무엇이든 가져오너라. 있는 거라고는 생각시 일터에 이것뿐이옵니다. 생각과 연구는 있냐? 예. 까거라. 일하는 일에 어찌 시간을 못 맞춰? 송구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밤참은 몸이 허하신 듯하니 네 의원에서 타락죽을 올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 하오나. 당장 다시 올리거라. 마마님. 무슨 일이냐? 예, 수락관에서 밤참을 잘못 가져와 다시 물리는 중이옵니다. 무엇을 가져왔기에 그러느냐? 그냥 드리거라. 예. 예. 이게 무엇이냐? 연근응이와 강란이옵니다. 강란? 그럼 이것이 생강녹말로 만든 것이란 말이냐? 예. 내 의원에서 목 아픈데 좋다고 생강전과를 먹으라는데 내 싫어서 안 먹었더니 이제는 강란으로 모양까지 내왔구나. 그거 참 맛있구나. 생강 냄새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니 냄새도 안 나고. 어찌 되었습니까? 별무리 없이 지나갔다. 10년 감수했습니다. 저는 바로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등 뒤로 진땀이 흥건하옵니다. 어느 처소의 생각시들이냐? 아직 처소도 없는 수련 생각시라 하옵니다. 이런 천방지축을 보았나? 그럼 이제 갓 들어온 것들이 한밤중에 궁을 휘젓고 돌아다녔단 말이냐?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그러게 말이옵니다. 제가 이것들 때문에 놀란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고얀 것들. 어찌할까요? 일단 광에 가두고 훈육상궁을 찾아 아뢰거라. 예. 들어가! 연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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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연세이가 아파요! 입 닥치지 못해? 괜한 엄살 떨지 말고 조용히 있어! 정말이에요! 연세이가 다쳤어요! 조용히 반성을 해도 쫓겨날 판에 무슨 짓들이야! 이것들이 궁의 지엄함을 어찌하는 게야! 하지만 연세이가 다쳤어요! 시끄러! 문 열어줄 때까지 찍소리도 내서는 안 돼! 알았어?